안녕하세요. 오뚜행이에요. 오늘은 공원으로 이렇게 책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한강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그 다음날부터 읽기 시작해서 오늘 오전에 완독을 다 했는데 마음이 아리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이 생각, 이 이야기가 돌아다녀서 수다를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원까지 이 책을 들고 왔고요. 이 책을 가지고 수다를 떨 텐데 뭐 멋있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은 워낙에 많으시니까 저는 편하게 두서없이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다 읽으셨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고 해도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친구와 수다를 떤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세 편의 중편 소설이 합쳐져 있는 작품이에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세 가지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이세 가지의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조금 텀이 있지만, 시간적 텀이 있고, 실제로도 작품들 간에 2년간 정도의 텀은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뭔가 응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 편은 영혜라는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데, 영혜가 이 제목처럼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시점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영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단한 번도 영혜를 화자로서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했는데요. 첫 번째 작품 채식주의자는 영혜의 남편 의 입장에서 쓰여지고, 두 번째 몽고반점은 영혜의 형부 입장에서 쓰여지고, 세 번째 나무불꽃은 영혜의 언니 입장에서 서술이 됩니다. 하지만 영혜의 채식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된다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단한 번도 영혜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이 책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작품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영혜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희미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이도 저도 아닌 뭔가 무덤덤하고 미적지근한 태도, 무채색의 사람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영혜는. 근데 영혜는 그렇게 무채색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나무불꽃에서도 서술이 되는데 아빠에게 많이 신체적으로 체벌을 많이 당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영혜는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남동생이 이제 남자고 이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언니도 또 다른 방법, 아버지의 술국을 끓여주는 이런 친절함으로 아버지의 폭력, 신체적 체벌을 피해갔지만 영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억압을 많이 당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색깔이 많이 없었던 삶을 살았는데, 색깔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남편한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남편과 결혼을 할수 있었던 거죠. 남편도 그 영혜의 무채색의 그런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남편 또한 영혜를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주체성이 있는, 독립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말을 잘 따라와 줄것 같은 여자를 고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혜는 무채색의 사람인데, 어느 날이 영혜가 돌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꾼 이후로 채식을 하겠다. 나는 앞으로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모든 고기, 생선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영혜와 남편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이첫 번째 채식주의자 작품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영혜가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건강해지면 다행이었겠지만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수척해지고 얼굴빛이 까매지고 굉장히 말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혜가 이제 채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동물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식물의 존재가 되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동물은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삶이 동물적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식물의 삶은 서로 공생하고 공존하며 햇빛과 물만 있으면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평화롭고 그것이 주체성이 있는 삶처럼 영혜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혜에게 있어서 단순히 채식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공격받고 받아왔던 동물적 삶에서 벗어나서 식물적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식물이 되고 싶다. 라고까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는 영혜가 마지막 작품 나무 불꽃에서는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어떤 판타지 안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타지에 갇힌 모습이 오히려 바스라지거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서술이 되는데요. 굉장히 이 작품 굉장히 딥하지만 또 영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것 같고 좀 요상하고 기괴한 것 같으면서도 눈물이 차오르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영혜가 어떤 꿈을 꾸면서 채식을 하겠다라고 돌연 선언을 했을 때 남편이 단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혜가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을 꿨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물론 놀라긴 하겠지만 그 새벽에 불다 꺼져 있는 데서 그렇게 귀신처럼 서 있으면 놀라고 무섭긴 하겠지만 남편이 영혜의 이야기와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야 대체? 이렇게 말을 하고 영혜의 그 속마음, 영혜의 그런 변화를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영혜를 독립성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영혜의 남편만 영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이해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영혜의 남편뿐 아니라 영혜의 친가족들도 영혜를 전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영혜의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영혜의 아빠, 엄마, 언니, 남편, 영혜의 남동생 이렇게 있었나?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영혜가 거기에서 저는 고기 안 먹어요 하니까 엄마 아빠가 화가 나고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딸아, 너가 그렇게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렇게 수척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제발 고기 좀 먹어라라고 타일르듯이 처음엔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도 단한 번도 영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타일르려고 하지만 결국엔 영혜가 끝까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영혜의 그 억압적인 아빠가 결국에는 손을 듭니다. 영혜의 뺨을 때리고요. 영혜의 남편과 영혜의 형부를 시켜서 영혜의 양팔을 잡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혜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고기를 집어 넣습니다. 영혜는요, 그 순간 고기를 퇴! 하고 뱉더니 자신의 손목을 칼팔로 샥! 그어버립니다. 피가 온 사방으로 튀고요. 병원으로 실려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혜의 이런 모습이 저는 하나의 투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나 이제 이런 억압과 공격받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나 인생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 싶어.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영혜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 파괴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누구도 그 오롯이 영혜의 그 모습 그 자체로 있을 때에 아무도 영혜를 들여다봐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파괴의 모습으로 오히려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해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혜가 그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타 생명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영혜는 육식을 거부했던 건데 자신의 몸을 반대로 해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그런 육식하는
육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의 살이 맛있다 하면서 즐기면서 먹는 우리 인간의 공격성, 우리 인간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혜의 아빠가 이렇게 억지로 영혜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혜가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으로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영혜가 저는 고기 안 먹어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물론 그때 영혜가 속옷을 차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당황해 하면서 영혜를 좀 이상하게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속옷을 착용하는 것 자체가 영혜에게는 억압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억압. 가부장적인 가족의 환경, 그리고 육식을 하는 남의 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잔인성과 공격성과 더불어서 속옷을 착용하는 것 또한 사회 관습에 대한 억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애는 그것 또한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속옷도 착용하지 않고 저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애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요. 아, 채식요? 아, 요즘에 뭐그 누가 한다고들 하는데 뭐 그게 되나요?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지? 하면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앞에서 영애를 쏘는 듯한, 영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그런 공동체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 관습을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이 작품이 2007년에 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더 우리의 공동체성, 유대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외국,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안을 찍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놀거든요. 혼자 차창밖을 바라본다던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친구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저희 한국은 무조건 다 같이를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물론 그것이 최근에는 K컬처가 세상 밖으로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정이라는 아주 특수한 따뜻한 문화로서 퍼져나가고 있고 저도 그런 정이 너무나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문화 또한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에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쇼킹했던 컬처 쇼크였단 말이죠. 아니 그 침을 묻혔던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찌개를 떠먹는다고? 오, 그게 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는데 외국인들이 받아들였었는데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도 메뉴를 쉐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쉐어할 메뉴를 고를 때에도 분명히 내가 먹기 싫은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들어갈 터인데 내 돈을 들여서 먹기 싫은 것을 이제 한두 개더 시켜야 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문화인 거죠. 채식을 하는 그 영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한식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지 영혜가 그 자리에서 먹을 게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비거니즘, 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잔혹성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지점인 것 같았고요. 그러나 이제 1차원적으로 이게 채식을 하냐 마느냐를 다루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주체성을 찾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런 하나의 생각, 공동체성, 유대성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혜의 이런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탈피하고자 했던 이런 노력을 이해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혜의 형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형부도 100%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형부도 사회 관습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형부는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예술을 한다는 건 주어진 관습과는 조금 다른 결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직업이 부여되어 있는 인물인데, 형부는 영혜에게 조금 성적인 호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와는 조금 닮았지만 뭔가 다른 묘한 매력을 가진 영혜에게 좀 끌림을 느끼게 되고요. 영혜 몸에 거대한 꽃을 그리면서 영혜 엉덩이에 있는 몽고반점 와 연결해서 거대한 꽃을 그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자신의 비디오 작품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게 되는데요. 아마 그 영예가 고스란히 계속해서 내려져 오던 그 전통적 억압 속에서 내려져 오던 그런 탈피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영혜의 형부 또한 탈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이 맞아서 그러한 것에 눈이 멀어서 영혜에게 끌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영혜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비디오 작품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영혜의 형부는 완전히 식물성에 다다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영혜의 몸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을 토대로 온전히 식물성에다 다다르지는 못했다. 식물성에 다다르는 그 궤도에 오르기는 했지만, 궤도에 올라서고 싶어 했지만, 관습에서 멀어지고자는 했지만, 온전히 영혜만큼 식물성에 다가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영혜는 자기가 온전히 식물적인 삶을 살고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남편과의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하거든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 억압해왔던 것이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물적인 삶에서 멀어지고자 했기 때문에 성관계 또한 거부를 하는데요. 형부는 그런 욕망이 아직 다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형부는 그 양쪽에 좀 발을 걸치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동물적 시선에서 봤을 땐 영혜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지만, 그 몽고반점, 여기 두 번째 작품에서 영혜의 몸을 바라볼 때, 영혜가 햇빛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 같다. 몸에서 초록색 즙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혜를 하나의 식물로서 묘사를 하는 그런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혜의 식물성, 영혜가 식물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온전히 그 식물적 삶에 옮겨오지 못했을 뿐. 하지만, 중간에 그 성적 욕구를 달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형부랑 영혜랑 성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관계를 가지러 가기 전에 132쪽에 형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죽어. 죽어버려. 라고 132쪽에 서술이 되는데, 이게 형부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동물적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죽였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영혜와 성관계를 통해서 합의를 되어져 가는 식물적 삶으로 자신도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관계를 맺고요. 근데 그게 아내한테 들킵니다. 영혜의 언니에게 들키는데, 그때 영혜의 언니가 경찰을 불러요. 이 남녀 미쳤다. 내 남편하고 내 여동생하고 미쳤다. 해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데, 아, 경찰이 아니라 구급대를 불렀네요. 그 남편이 끌려갈 때 이런 눈빛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세 번째 작품 나무 불꽃의 묘사가 되는데요. 1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 영혜의 형부죠.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힘을 다해 그를 쏘아보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담긴 것은 욕정도 광기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후회나 원망도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것과 똑같은 공포, 그것뿐이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영혜의 남편은 자기가 식물적 삶으로 넘어갈 때에 이 사회가 나를 버리겠구나, 나 버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적 삶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온전히 단단하지 못하게 넘어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나무 불꽃은 영혜의 언니, 인혜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요. 나무 불꽃, 이 시점은 영혜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좀 감금이 되어져서 정신병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혜의 엄마 아빠도 다 손절을 하고, 인혜와까지도 손절을 합니다. 인혜 남편이 영혜와 잠자리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인혜와도 엄마 아빠가 좀 연락을 끊고, 이렇게 고립이 되는데, 영혜를 챙길 사람이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영혜가 채식을 안 하고 뭐 식물이 되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지만, 형부와 잠자리를 하면서 감금이 되지만, 어쨌든 영혜를 챙겨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혜가 영혜의 병원비도 내고 영혜에게 한 번씩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진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여동생이지만 자신의 남편과 몸을 섞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참고 영혜를 보살핀다? 완전한 보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칠 노릇이었겠죠, 이내도. 진짜 진짜 힘들었겠죠. 남편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다 잃었어요. 이내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영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영혜도 그런, 영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진짜 많이 맞고 자랐었지. 아, 얼마 전에 내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내 몸을 탐할 때, 내 몸을 범할 때, 내가 싫다라고 했는데 나 남편이 억지로 범했었지. 이때 남편이 영혜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집에 돌아와서 이내한테 그 성적 욕구를 풀었는데, 이내는 느꼈겠죠. 그 강제성과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어떤 어디서 욕구가 발현했는지 모르지만 내 몸에 그 욕정을 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내는 느꼈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내는 그때 수치심을 느꼈고, 남편과 잠자리를 너무나도 하기 싫었지만 남편이 억지로 하거든요. 그때 이내도 진짜 살기 싫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내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영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영애도 남편과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서로를 진짜로 알지 못하는 삶. 함께 살을 비비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고는 있지만, 진짜로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 진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억압적이고 공격적이고 허황된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내도 조금씩 영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나에게 지우라는 아들만 없었으면, 나도 비슷한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라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모기가 있네. 그리고 이때 정신병원에서 영혜가 이제 식물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진짜 많이 하고, 병원 복도에 물구나무를 30분 정도씩 서 있거든요. 자신이 두 팔로 땅을 지탱하고 서 있는 이 모습이 나무 같지 않냐라며, 나무가 되겠다고, 식물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에서 그 영혜의 형부가 몸에 바디페인팅으로 큰 꽃을 그려줬을 때 하나의 식물이 된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는 했지만, 영혜의 형부가 그 몸을 탐하고 범했잖아요. 그래서 꽃이 좀 바스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혜가 형부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영혜는 또한번 자율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관계를 맺을 때 울거든요, 영혜가. 그래서 식물이 되고 싶었지만, 식물이 되고 싶고 아름다운 꽃이 내몸 전체에 그려져서 한동안 안도감을 느끼고 한동안 행복하고 그랬지만,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다시 공격성에 의해서 무너져서 영혜는 한번더 힘들었던 것 같고, 3편에서는 그 꽃보다는 더 단단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두 팔로 거꾸로 물구나무로 서서 나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의사랑 간호사는 영혜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두손두 발을 묶어서 영혜에게 튜브를 주입하고 먹을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막 영혜가 온몸으로 발악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느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발악을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 이때에 영혜는 어쩌면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가장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텐데, 프랑수아즈 사강도 그랬었죠.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주체성을 프랑수아즈 사강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애도 오히려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절대로 영애를 죽게 놔두지 않는 거죠. 끝까지 영애의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끝까지 어떻게든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면서도, 또 그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끝까지 아무도 영혜를 들여다봐 주려고 하지 않는, 영혜의 주체성을 아무도 살려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큰 주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의사랑 간호사가 영혜를 붙잡고 놔주지 않고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서 피까지 토해낼 때, 영혜의 언니 인혜가 온몸으로 영혜를 맞거든요. 아, 이제 그만하자고. 영혜 그만 힘들게 하자고. 라고 하기는 하지만, 인혜도 솔직히 영혜를 정신병원으로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폭력을 똑같이 당하기 싫어서 영혜는 맞고 있지만, 자신은 아버지에게 술국을 타주면서 그 폭력을 피했었고, 이런 식으로
인해도 온전히 선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었고요. 선하고 싶지만 오롯이 선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뭐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랬을 거기 때문에. 그때에 또 영애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그 모습이 영애의 아빠가 1편에서 영애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했던 장면이 오버랩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혜가 영애의 정신병원에 갔을 때 영애가 침대에 누워서 정말 온전히 정신은 깨어 있지만 무언가에 완전 집중해 있는 상태로 누워 있거든요. 그게 마치 영애가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 안에 피난을 간 것처럼 도피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도피처럼 느껴졌고요. 사회가 자신을, 사람들이 자신을 절대절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숨는, 하지만 거기가 가장 단단한 성곽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애가 나무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물구나무를 서서 나무 흉내를 내는데 사실 온전히 서서 나무 흉내를 내도 되잖아요. 두 다리로 온전히 서서 그냥 우리가 늘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을까를 봤을 때 저희가 두 팔로 잔인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고기를 잡는 일, 육식을 하기 위해서. 1편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영혜가 굉장히 고기를 잘 구웠대요. 영혜는 진짜 그냥 육식에 도가 텄던 사람이었는데 그 영혜의 가족들도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묘사가 돼 있었고. 근데 자기가 그간 이두 손으로 저질렀던 그런 잔혹성의 흔적을 땅 밑으로 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 손에서의 그런 피의 흔적을 땅으로, 흙으로 지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두 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두 다리로 어떤 생명체를 죽이, 물론 지나가면서 개미를 밟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생명체를 짓누르는 건이두 손이잖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나누지 못한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 책을 읽지 않아도 이야기 수다가 좀 참여가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1편에서 영애의 꿈에 죽은 개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동네 개인지 영애가 기르던 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개가 영애를 물었대요. 근데 뭐 엄청 심하게 문것 같지는 않고 물었는데 그 개를 죽여야 되겠다고 아빠가 선언을 하는데 개를 죽일 때뭐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단칼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가 죽은 개가 더 연하고 부드럽다면서 오토바이에 그 개의 목에 줄을 달고 미친 듯이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개가 헐떡대면서 쫓아오겠죠? 그러다 결국엔 쫓아오지 못하고 잔인하게 목숨을 잃겠죠? 진짜로 그렇게 죽이는데 그게 영애의 꿈에 나타나요. 근데 그 개의 모습이 어쩌면 영애가 그 개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혼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개가 나를 물었다는 이유로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하나? 라는 이런 멘트가 적혀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의 죽음에 자신을 투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1차원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개나 동물들이나 잔인하게 죽이면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편이 끝날 때, 영애가 상의를 탈의한 채 광합성 하듯이 햇빛을 받으면서 손에 죽은 쇠를 쥐고 있는 피가 흘리는 피를 흘리는 쇠를 손에 쥐고 있는 장면으로 1편이 끝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발버둥 치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나도 이 새처럼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새가 죽어버렸다라는 설정이 이미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다라는 설정이 앞으로 영애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거는 더 확실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치였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인혜가 영혜를 더큰 병원으로 옮기면서 함께 구급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창밖으로 검은새가 보입니다. 검은새가 숲으로 가는데 인혜가 그 검은새를 쳐다봐요. 그런데
인해는 사실 영해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영해가 식물적 삶을 왜 살고 싶어 했는지도 이해하고, 본인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인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가 그 차를 따라오거나, 뭐 그들에게 다가오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저먼 숲으로 떠나는 그런 방향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새 작품이, 첫 번째는 영애의 남편, 두 번째는 영애의 형부, 세 번째는 영애의 언니의 관점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1인칭 시점으로 쓰였던 것이 1편, 채식주의사에서 영애의 남편 이야기만이 온전히 1인칭 시점으로 쓰였는데요. 나머지 영애의 형부와 영애의 언니는 어느 정도 영애의 식물적 삶에 대한 그런 근거나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는 했던 사람이지만, 영애의 남편은 절대 이해하지 않거든요. 이해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영애를 떠나는데, 우리는 주변에 영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 영애의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쉽죠.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어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영애의 남편처럼 우린 쉽게 돌아설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만 화자가 나로 지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로 지칭이 된것 같아서 그것도 눈여겨보면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채식주의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약속 시간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책수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